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7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 미국 나스닥이 난리가 났네요. 보니까 이른바 M7이라고 부르는 잘 나가던 그 주식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 뭐 이런 주식들이 지금 밤사이 크게 폭락을 했는데 말이죠. 아, 요게 정말 이제 가격이 많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한, 걱정되는 그 상황이 혹시 시작이 되는 건지 뭐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더운 여름날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하락이 좀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갈 때도 워낙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미장에 워낙 많이 투자를 또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들은 또 저희가 박병창 이사님 시간이나 뉴스3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뉴스3 이주호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짚어보고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시간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과연 카카오는 괜찮은 건지 꼭 뭐 구속 이슈 아니더라도 카카오의 사업성 같은 것들, 뭐 미래 성장성 같은 것들은 괜찮은지 뭐 이런 이야기들 모아서 잠시 후에 또 인덱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 3 이주호 기자부터 만나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좀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놀랐는데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제가 그 각 지수별로 준비했는데 뭐 다우는 1.2, S&P 500은 2.3, 나스닥 3.6, 러셀 2.1. 이거 뭐 가릴 것 없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은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테슬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영업이익률도 거의 6%대라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테슬라를 좋아했던 이유가 다른 그 전통 자동차 업체들과 다르게 네. 그 공정을 자동화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이 높다 하는 게 테슬라의 아주 큰 장점이었었는데 이게 6%대로 떨어져 버리면 지난 분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그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10% 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갖고 투자를 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로보택시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공지능, 어떤 분은 로봇, 어떤 분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그래갖고 뭐 그 정치 테마주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딱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월가에서는 결국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당 순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의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밸류에이션 어떻건 말건 이제 결국은 목표 주가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목표 주가를 낮출 만한 요인이 생겼는지를 보면 일단 그 지난번에 그 판매량 발표될 때 자동차 판매량 발표될 때 네. 동시에 나왔던 게 ESS 설치량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한 4기가와트 시 정도 설치했던 ESS 설치가 9기가와트씩까지 거의 크게 늘어났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게 ESS를 설치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되는지는 회사가 직접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4기가와트시에서 9기가와트시까지 급격하게 늘어났으면 여기 영업이익률이 좋다면 이익은 늘어났어야 되는데 네. 자동차 판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고 ESS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이 6%대로 줄어들었다고? 요거는 결국 그 에너지 ESS 사업으로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네네. 의심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에너지 사업이 수년 동안 전기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실적을 보면은 이게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그 또한 테슬라가 한참 잘 나갈 때만 영업이익률 뭐 30% 막 이렇게 나오지 그 정도 않았었나요? 나왔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6% 나왔어요? 네. 아, 그래. 그럼 일반 그냥 자동차 업체랑 다를 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현대차보다 안 좋잖아요. 기아보다 안 좋고. 예, 뭐 세밀하게 따져봐서 뭐 이번
실적에 뭐 특별히 뭐가 또 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적 영업이익률 같은 게 좀 나왔네요. 근데 저는 테슬라는 그렇다 치고 물론 이제 시장 이야기는 박병창 이사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듣겠지만 네. 어젯밤 시장을 보면서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뭐였었냐면 구글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보면은 그 자본 지출이 132억 달러로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디? 구글이요? 네, 네. 그 네. 자본 지출이라는 건 결국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위에서 우리가 GPU 사겠습니다인데 네. 그러니까 GPU를 원래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122억 달러 정도 자본 지출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2분기 자본 지출 보니까 132억 달러를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럼 GPU 훨씬 더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크로 다 빼고 투자 심리 다 빼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럼 야 엔비디아 거 엄청 샀구나 라는 게 되니까 엔비디아는 올라야 되는데 또 엔비디아도 같이 한 6%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야 구글이 이렇게 많이 산다는데도 엔비디아까지 떨어진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까지 급락한 거 보면 그동안 그냥 강력한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인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박병창 이사님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첫 번째 뉴스는 일단 그 자동차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왜 보냐면 오늘 장 시작 전에 오늘 이제 그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포드가 또 나쁜 실적을 발표했어요. 포드가. 근데 포드. 아, 네. 네. 포드가 왜 실적이 나빴는지를 보니까 전기차에서 11억 달러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네. 천억 조 1조 5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는 예.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연간 그 적자가 거의 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니까 50억 달러면 한 7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75조 원. 네. 아, 7조 5천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포드가 지난 2분기에 발표했던 차량 판매량이 53만 6천 대를 팔아서 상반기에 100만 대 넘게 팔았거든요. 그리고 트럭, SUV, 승용차 모두 증가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요즘에 자동차 가격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할인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비용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손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야 그럼 배터리 그 포드 배터리 쓰는 그 SK온이라든지 LG엔솔 어떡하나. 아 포드의 저 배터리 납품하는 네네. 네. 이런 것까지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에서 돈을 벌기 힘들다는 게 일단 포드 실적에서 증명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그 GM에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GM의 전반적인 실적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3.06달러를 기록했는데 월가 예상치가 2.75달러였으니까 이게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죠. 10% 넘게 그러네요. 이익이 높았으니까.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내연차는 좋은데 전기차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뭐 포드의 나쁜 실적, GM의 네. 좋은 실적 두 가지를 총 종합해봐도 전기차는 사실 지금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메리바라 회장이 실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연기관 트럭, SUV로 구성된 북미 시장의 포트폴리오가 판매량 점유율 마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연 잘 팔아서 실적이 좋았던 거지 전기차는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둘러서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현대차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 현대차 오늘이에요? 네. 현대차는 역대급 실적을 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올해 2분기에 지금 기대되고 있는 매출액은 44조 원이 넘을 것 같고요. 매출이 44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조 2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한 작년과 비교했을 때 0.4% 정도 줄어든 거긴 한데 그래도 지난해 2분기에 이어서 이번 2분기에도 4조 원대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호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SUV 같은 고부가 지 차량 이런 것들이 잘 팔리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이 높아진 거 네.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올해 미국에서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43만 대 팔아서. 제네시스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잘 팔리고 또 우리가 그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요것 때문에 또 수익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GM의 경우에는 혹시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포드의 경우에는 전기차 좀 힘들 텐데 근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하이브리드 잘 팔리고 SUV, 제네시스 이런 고부가 가치 차량들 잘 팔리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나오면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가 25만 8,500원 현재 주가가 네, 그 정도인데 어제는 좀 빠졌고 오늘은 어느 정도 또 나오는지 여튼 뭐 실적은 그래도 대체로 좀 좋게들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제에 이어서 위메프 팀원 사태를 조금 더 전해드렸는데 그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예,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와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인가 그때쯤에 네. 한번 뭐 요 그 Q10 관련돼서 한번 뭐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한 지금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뭐 돈 못 받는다는 쪽의 맞아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처음 시작이 원래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이 좀 있었어요. 뭐 며칠 정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팀원 쪽에서는 이거는 위메프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었는데 사실 Q10이라는 모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 팀원에 있는 그 셀러분들도 좀 불안해하셨었고요. 이런 상태로 이게 좀 더 번져 계속 번져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일단 그 이 단독 기사 하나 났는데 요거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관계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이게 만약에 또 사실이라면 약간 좀 일이 좀 더 확산될 수가 있어서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산금 지연 사태 때문에 야놀자가 지금 비상에 걸렸다라는 단독 기사 야놀자가 왜? 그 야놀자가 Q10에다가 인터파크 커머스 지분 전량을 매각했는데 네. 이 금액 가운데 일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야놀자가 원래 인터파크를 갖고 있었어요. 아. 커머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Q10에 넘겼는데 매각했는데 이걸 뭐 그냥 우리가 그 뭐 제품사들이 한 번에 뚝 줄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네. 그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받지 못했고 또 야놀자도 사실 그 저거 예약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숙박 예약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Q10을 통해서 예약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네. 요거 미정산 금액도 있고 요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놀자의 경우에는 지금 상장을 나스닥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태가 나스닥 상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그 초점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소비자 피해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가장 큰 소비자 피해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예약 상품 쪽이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뭐 상품 그러니까 제품의 경우에는 그냥 일단 그 소비자들은 결제를 했고 2-3일 내에 배송을 받으면 그 소비자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정산 금액을 셀러가 이제 한 두 달 뒤에 받아야 되는 그 금액을 못 받는 셀러들의 피해로 이제 확산되는 거고. 근데 예약 제품, 예약 상품들 예를 들어 항공편, 숙박 그치, 이런 그치. 것들은 예. 결제해 놓고 나는 그 상품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하나투어에 예약을 했는데 팀원을 통해서 하나투어에 예약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투어는 정산금을 못 받게 되고 소비자는 이걸 아직 사용하지 못했고 그럼 하나투어는 소비자에게 그 예약 상품을 제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나온 그 여행사들은 일단 그럼 팀원의 결제 취소하고 재결제를 하십시오. 네. 요걸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알겠습니다. 내가 그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숙박업소를 하나투어에서 직접 뭐 예약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재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이거는, 그쵸. 뭐 예약은 돼 있고 이제 결제만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네. 취소하고 이렇게 다시 예약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건 건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팀원의 환불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불이 지금 카드가 막혔어요. 카드 취소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를 이제 환불을 하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되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결국 이게 굳이 이렇게 꽈서 보고 싶지는 않긴 한데, 그럼 사실 이제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이제 소비자가 가져가게 만드는 거긴 해요. 물론 여행사라고 그러면 수백 건, 수천 건의 그 미정산 그 지급금을 본인이 혼자 스스로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뭐 여행사를 탓하기도 좀 어렵고 한데, 어쨌든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예약 상품들이 좀 아마 피해자들의 피해가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러 피해들도 하나씩 하나씩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뭐그 공중파 뉴스 보니까 50억의 미지급금이 있다는 셀러 분들도 계시고, 저도 커뮤니티 통해서 한 5억 원 넘는 금액 정산받지 못했다는 셀러도 봤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네. 사실 제가 그 티몬이나 위메프가 거의 정산 기간이 2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5월분이거든요. 그 뒤에 있었던 뭐 6월분 이런 것들은 더큰 금액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워낙 많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티몬의 전 직원을 퇴사하도록 조치했다는 단독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단독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루머나 아니면 그 썰일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가 확인한 방법은 이제 그 내부 MD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대화를 좀 확인을 했더니, 뭐 지금 그전 직원 퇴사 공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로 할부로 산 분들은 조금 뭐 이거는 카드사 같은 데에다가 이제 뭐 취소를 누르신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남은 기간 정도는 네네. 조금 보호를 받으실 수는 있겠네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그 보호해주도록 예전에 이제 그렇겠죠. 헬스장 사태 때 네네네네네. 보호해주도록 바뀐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글쎄 그뭐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사 같은 거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여행 상품을 팔면 여행 상품에 우리는 돈을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행사가 나중에 뭐 호텔이든 항공사든 뭐 이런 데다 이제 추후에 지급을 할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사이가 이제 꽤뜰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몇 주에서 보통 이제 뭐몇달 전까지 예약을 많이들 하시니까 그 여행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일부를 어디에 이렇게 좀 넣어 놓는다든지 마치 무슨 은행 같은데 지급 준비금 준비하듯이 네. 뭐 이런 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험 같은 거를 의무 사항으로 가입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좀 확인해야 될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랑 네. 지금 티몬 위메프랑 정확하게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게 시차가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제품을 우리가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돈과 그다음에 그 돈을 셀러에게 지급하는, 정산하는 기간은 뭐 짧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뭐두 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의 시차가 분명 존재해서, 항상 이런 커머스 업체들이나 여행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네. 일정 부분의 돈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빠지고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죠.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그러니까 정산이 미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 뭔가 시스템 문제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쭉 기다리면 되는구나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다렸던 분들이 좀 중소셀러 분들,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힘든 분들. 근데 네. 그런 와중에 그 여행사라든지 유통업체 이런 기업들은 이 구조를 다 알고 있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여행사나 유통업체들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라고 하면서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 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들어올 돈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나갈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올 돈 사라지게 되면서 그렇죠. 더 거기서 꼬이게 어려워지고,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슈가 커지게 되면은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몰랐던 셀러분들도 이제 판매를 중단하게 되면은, 그리고 소비자도 안 사게 되잖아요. 이제 이게 완전히 들어오는 돈이 계속 막히게 돼요. 계속 막히게 되면 들어오는 돈은 더 줄고, 기존 정산 금액은 크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갚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네. 그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그 어제 티몬이 그 셀러분들한테 메일을 하나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정산 지연 보상 프로그램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간이 2년, 2주 정도 지연이 되면 뭐 팀원 캐시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자 지급해드리겠습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연되면 뭐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막 하는데 이 밑에 보시면 한 달 이상 지연되면 네. 4번 한번 보시죠. 상장 시에 정상 지원금의 최대 50%까지를 우리사주 참여 조건과 동일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 상장을 지금 하나요? 이게 썰인데 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에 대한 해석들이 업계에서 예. 좀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요. 예. 아까 그 이제 큰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장을 위해서 뭐 1,700억 막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났겠냐.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만 계속해서 균일하게 나오게 되면 이게 균형을 맞춰서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새로운 플랫폼도 인수하고 얘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인수했잖아요. 인터파크 커머스, 그다음에 위시, AK몰 다 인수했잖아요. 더 커지게 되면 그만큼 이 모이게 되는 돈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가 하나 더 인수를 해서 덩치를 키우면 이 국지도 되게 커지고 그러면은 이거 나가고 들어가고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무서워하는 셀러들이 제품을 빼고 무서워하는 소비자들이 안 사고 이러면서 이제 그 로직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장을 위해서 혹시 시원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뭔데? 모르게 답답하게. 상장을 위해서 셀러들한테 줘야 될 돈을 썼나? 아. 이런 의심. 아니, 건드리지 말아야 될 돈을 썼나? 라는 의심들이 지금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셀러분들도, 아이, 뭐, 저기, 구형배야, 뭐, 그냥 도망가면 그만 아니냐, 막 이런 식의 한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제일 소비자 피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이제 팀원, 위메프, 그 다음에 위시는, 위시도 우리나라 위시가, 아니, 네. 위시가, 아, 저기입니다. 우리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아니고. 네. 아, 그럼 이제 팀원, 그 다음에 위메프, 다음에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 커머스. 인터파크 커머스. 네. 또 있나요? 우리 소비자들이 뭐 많이 살만한? 뭐 큐텐도 직접 뭐 쇼핑몰 같은 거 하나? 큐텐 하고 있죠. 큐텐도 큐텐 있고. 사나 있죠. 네. 큐텐은 이제 직구, 해외 직구 주로 이제 하는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쇼핑몰 보면 크게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쿠팡으로 거의 이제 시장 양분화는 끝났고, 네. 그치? 나머지 쇼핑몰들은 물론 이제 명맥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매우 어렵잖아요. 뭐 일부 네네. 뭐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좀 뭐 특성에 따라 이제 몰려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큰 오픈마켓 같은 데는 이미 끝났고, 네. 그다음에 그 웬만하면 이제 쿠팡에 다 사잖아요. 네이버에서 다 사고, 네네. 근데 그런 뭐 팀원, 위메프 이런 데들을 뭐 1,600원 뭐 이렇게 하고 다 모아 본들 이게 네. 회원 수는 많겠지.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좀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실은 별로 없는 데들 쭉 모아 갖고 나중에 상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되겠냐고 이게. 이게 사실 그 자체를 인수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뭐. 여러 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만약에 물류 효율화를 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획을 짜고 그게 달성이 되면, 달성이 되면 뭐,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가장 만약에 의심하는 바는, 가장 의심하는 바는 혹시 건드리면 안 될 돈 건드렸나? 이런 부분들. 네네네. 네. 뭐 이런 거 뭐 경찰 조사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지금 외국에 있나요? 싱가포르가 본사라서. 그 큐텐 자체가. 예, 예. 그렇죠. 잘 될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 그리고 판매자들의 피해가 지금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해결할 능력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네네. 판매자들 예. 분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네네네. 자 그리고 요건 뭐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좀 나오겠네요. 네네. 앞으로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반기 매출만 2조 원을 기록했고요. 네. 이게 3조 원 돌파한 게 2022년이었었고 올해 상반기 2조 원 돌파했으니까 만약에 올해 4조 원 돌파하면 2년 만에
이제 3조에서 4조로 한 단계 뚝 뛰어오르게 네. 되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만 놓고 보면 1조 1000억 원 정도의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4300억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이 71% 성장했고 네. 더 눈에 띄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38%입니다. 38%. 어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아, 그렇게 높아요? 아, 어마어마하죠, 진짜. 38%? 38%. 야, 이거 우리 빅테크 기업에서도 보기 어려운 영업이익률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데 실적 좋은 이유로 두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같은 회사. 네네네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되게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여기서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에피스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에피스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5천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 이 정도를 기록을 해서 그 영업이익이 거의 500% 정도 증가한 거예요. 에피스가 그래서, 네, 에피스가 에피스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네.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하는 네. 데니까. 그 바이오 시밀러 뭐가 좋았는지 보니까 국내 출시한 판매 제품을 9종으로 늘렸고 특히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가 워낙 비싼 의약품이다 보니까 네. 감기약 같이 싼 의약품을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으로 만들지 못하고 희귀 의약품 같은 것들을 바이오 의약품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를 오리지널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국내 출시하고 요게 이제 근데 연간 투약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희귀 질환 치료제인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잭팟 수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었잖아요. 뭐였죠? 한번 수주했는데 미국 소재 제약사에서 1조 4천억 원짜리 수주를 한 번에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수주 물량 보여드렸던 게 요거 한번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1조 4천억 원을 한 번에 수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수주한 금액이 2조 5천억 원이었다. 근데 2조 5천억 원이면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이 3조 원, 3조 5천억 원인데 네.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한 70%를 상반기만에 그러네요. 다 수주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누적된 수주 금액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과연 10조 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연 매출 한 4조 원 정도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최소 물량인데 10조 원이 거의 최소 물량인데 이렇게 되면은 매출 2년 반 정도의 매출 정도는 넉넉히 잡고 있는 수주 물량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 이 바이오 의약품을 특히 그 이제 파운드리 하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장기 계약이거든요. 네. 보면 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약이라고 하는 건 신뢰도 높은 곳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았으면 10년 동안 장기 계약하고 괜찮았으면 계약 기간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 수주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초도 물량은 상당히 적게 줍니다. 아직 못 믿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계약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아 신뢰를 쌓았구나. 그래서 본궤도 올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적 측면에서 좀 탄탄하게 계속 잘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찾아오니까 2011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네. 그럼 진짜 그때면 한 2~3년 된 건데 네. 막 그때 설립한다고 할 때 삼성바이오 뭐 이러면서 이제 한참 뭐야 뭐 이제 이랬던 뉴스가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게 아 그래요 그 제가 생명과학과 출신이에요. 아~ 저희 선배들은 아, 이제 네, 바이오 쪽에 계세요. 예. 근데 한 번은 그 박사 과정 받고 계신 선배가 졸업 네. 그러니까 저기 수료하시고 네. 논문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네. 이제 딱 명함을 주는데 삼성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삼성 선배 삼성 왜 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 지금의 에피스로 에피스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때 한참 뭐 뉴스 많이 나오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뭐 에피스랑 어디 뭐 지분 어떻게 갖고 뭐 뭐였죠 그때 이제 뭐 경영권 승계하는데 아, 네, 뭐 그 네. 이슈가 좀 여기에 있긴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 뉴스가 이제 그때 한참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튼 지금은 굉장히 알짜 회사가 돼서 네.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노령화되고 하면 당연히 더 아마 성장이 좀 되지 않을까 참 그래도 이런 걸 미리 어떻게 하는
성관이 좀 있긴 있었네. 이런 생각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들긴 하네요. 예. 대단합니다. 네. 여튼 영업이익률 38%. 저도 놀랐습니다. 예. 아,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38%는 좀 놀라운데. 네.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 드렸고요. 아, 뭐 어떤 투자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트렌드를 잘 파악하느냐가 사실, 네, 그렇죠. 한 10년 전에 혹은 뭐 5년 전에, 지금 어찌 보면 그때 다 봤던 미래일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선택을 잘 못했고 이제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을 때, 요래서 이제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내일 아침 9시 투자 트렌드 언박싱을 하게 됩니다. 저희 3프로TV와 함께.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이 좀 많을 텐데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뭐 새로운 ETF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그래서 어떤 트렌드들이 앞으로 우리 투자 환경을 좀 결정하게 될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또 김프로님, 또 명민준 앵커, 이효영 교수, 뭐 정성인 부장 등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하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꼭 저희 3프로TV에 함께 해주시고 또 커피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내일 또 커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트렌드 언박싱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이주호 기자도 꼭 같이 보세요. 네. 자, 그럼 이주호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저 앞권 많이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네.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네, 그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화장품. 근데 요즘 화장품 너무 좋잖아요. 네. 그 아마존에서 1등한 쿠션이 있습니다. 네. 그 티르티르 레드 쿠션이라고. 네. 그게 왜 그렇게 1등하게 됐는지. 아, 직접 발라봅니까? 저 직접 발라봤습니다. 아, 직접 발라봤고. 네. 네. 아, 되게 재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권 콘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이주호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창 이사 모십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